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은 드디어 카카오와 네이버 네. 완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만 평생 연구하신 우리 미래세대의 김창문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카카오 네이버 평생 연구해서 우리나라 제일 큰 증권사 임원이 되셨구나. 네. 아, 그것도 방법이네.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맞대요. 2002년에 딱 그 이제 인터넷 업종을 시작했었는데요. 예. 그때 네이버가 상장하는 해였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 뭐 원래 저는 대우증권 출신이었는데 예. IPO도 대우증권을 했지 않습니까? 되게 인연이 깊은 동물 네, 같습니다. 아, 정말 산 지인이시네. 네. 네이버의 그 의장 누구죠? 이혜진이요. 약간 좀 예. 그 비슷한 이미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이버 네이버 상장할 때 분석하신 분이에요. 네, 와, 대박입니다. 아 근데 진짜로 가끔가다 미국 그 이제 방송 같은 거 보면 네. 그 업종이 아니라 종목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미국은 종목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아, 어떤 종목 애플이나 네, 애플. 근데 70먹은 분이 네. 예를 들면 나이키만 분석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예. 모건 스탠리 이런 데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네, 네. 자, 네, 제일 잘 알겠지, 그분이. 네. 우리 김창훈 이사님이. 네, 마침 아직 70까지는 안 됐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네. 그때까지 하십시오. 아,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뭐 다른 건 안 여쭙겠습니다. 그냥 네이버 카카오 딱 두 개만 여쭙도록 예. 하죠. 그래서 자, 형이 네이버부터 할까요? 네이버부터 갈까요? 네, 리포트 네. 제목이 이거예요. 네이버 주의, 점 찍고 돌발 어닝 서프라이즈 구간 진입.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사실은 이제 뭐 인터넷 주식들을 보면 테마주를 옛날부터 많이 보셨잖아요. 아, 네. 버블스럽다 이런 네. 것들이 많았던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적이 네이버의 주가에 이제 상당히 주요한 상승 요인이 되는 네.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 실적 자체가 가장 네. 중요한 변수가 되는 그러니까 변수 중에 여러 가지가 물론 뭐 희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아. 테마가 아니라 네네네. 실적 자체가 네이버의 가장 주가에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가 됐다. 자 그러면 이사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네이버의 주가 상승을 이끈 거는 사실은 실적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단? 드림, 성장, 그죠? 또 시류에 맞는 주식 그런 것들이 네이버를 한 단계 두 단계 레벨업 시켰으면 지금 하반기에는 아 실적으로 보여주니까 더 견고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지, 보시는 네, 거네요. 두 가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인터넷 주식은 뭐 꿈을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장 주식이고요. 네. 성장이 제일 중요한 상승 요인인 거 맞고요. 예. 하지만 뭐 좀 전에도 보시면 최근에 방송 보시면 뭐 언택이니 컨택이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궁극적으로 보면은 네이버 같은 주식은 이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불안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시점이 좀 왔는데 그럼 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뭐 저희 리포트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네. 드릴게요. 어쨌든 예. 지금 네이버의 현재 캐시카우는 뭐냐면 광고랑 전자상거래입니다. 예. 광고랑, 그러니까 광고랑 전자상거래가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제 요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상반기 때 사실은 뭐 광고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회사에서도 좋아하실지 알긴 알겠지만은 네이버는 뭐 5월, 6월, 7월 달을 거쳐가지고 광고 단가를 인상한다든지요. 예. 아니면 광고 노출되는 개수를 증가시킨다든지요. 아니면 그동안 안 팔던 실질적으로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 5월 18일 날 네이버의 그 모바일 페이지의 최상단에는 광고를 안 파셨어요. 근데 5월 18일부터 거기 광고가 들어갔거든요. 스마트 채널. 안 판 겁니까? 뭐 광고가 없었던 겁니까?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네. 모바일 앱으로 들어갔을 때 네. 맨 위에 나오는 화면에 광고가 없었었어요. 그렇죠. 그게 판매를 언제 시작했냐면
2분기 중에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 거죠. 아. 그전에는 중간에만 광고가 떴었어요. 네. 당연히 중간에서 광고 파시는 것보다 상당 광고가 훨씬 그러니까 비싼 광고 안 팔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좋은 광고 지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은 거의 그거는 수익화를 안 하고 있다가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네. 말씀은 외국은 지난 상반기 때 여러 가지 광고의 단가를 올린다든지 지면을 늘린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노출 개수를 증가하는 것들이 상반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네이버 어제도 저희 정영재 연구원이 나와서 네. 이제 판매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아, 네, 네, 네. 글로벌 상반기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네. LG전자, 삼성전자, 애플이 네이버에 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구찌 코리아 같은 이제 명품 업체도 들어왔습니다.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냉장고를 검색하시면 판매자가 삼성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판매자가 급증을 하고요. 그것도 예. 뭐 매달 뭐 3만 5천 개씩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죠. 상품이 9세기 다양해지고 그렇죠. 다이가 늘다 보니까 예. 광고 매출이 급증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수료 매출이 있었지만은 올 2분기 실적을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네이버가 그러니까 전체 거래액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래되는 거래액 중에서 매출로 얹혀지는 거래액 수준, 그러니까 매출 수준이 거래액 대비 매출액 대비가 한 2%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아, 예. 근데 이게 거의 4%까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네이버는 그렇죠. 네이버는 거래액은 40% 정도 증가를 했지만은 가까이 증가했지만은 매출액은 거의 140%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보시면은 이게 거래 수수료, 광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분기, 4분기에 보면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네네네. 큰 힘을 발휘한 사실은 준비가 끝났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하는 일종의 거죠. 일종의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면 흔히 쓰는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영업 레버리지, 그쵸. 영업 레버리지 네.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 어쨌든 지금 뭐 네이버가 벌고 있는 광고라든지 전자상거래는 예. 사실 거의 영업이익이 대부분이 가는 순도가 엄청 높은 매출액이거든요. 그런 매출액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여러 가지 트래픽들이 모아지고 예. 네이버가 주요, 그러니까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되면서 이제 예. 좀 그동안 못 경험하셨던 실적 모멘텀이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이버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을 보면서 야, 이제 네이버는 이제 뭐 지식인 검색하는 데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말씀은 쇼핑도 새롭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한다. 라인도 그렇고 또 네, 북미 시장의 웹툰. 네. 이쪽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법니까? 아, 이제 벌어야죠. 예. 벌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2분기 실적 자체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사실 그동안의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예. 내수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내수용이야. 뭐 잘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이제 내수용이라는 건데 예. 실제로 이제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선언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첫 번째가 말씀하시는 웹툰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사실 최근에 8월 초반에 되게 의미 있는 공시가 나왔어요. 예. 뭐냐면 네이버가 일본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쇼핑 모임 제트 홀딩스의 1대 주주가 되는 것을 이제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줬다. 네? 네이버가요? 네. 일본의 네.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야후재팬이나 조조타운 같은 것을 아우르고 있는 제트 홀딩스의 1대 주주가 되는 것을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을 해줘서 본격적으로 예.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요. 1대 주주 된 거네요. 될 예정이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제트홀딩스 공시에 한국에서 안 났던 것 같은데요. 제트홀딩스와 네이버가 포괄적인 업무 제의를 했다는 그런 공시가 일본에서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예. 공동 채용, 인사이동 상호 간에 예. 네이버랑 제트홀딩스 간에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공유, 뭐 공동 마케팅, 아이디랑 뭐 포인트 같은 걸 제휴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이버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제트홀딩스 뭐 야후 쇼핑이나 조조타운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하나의 이제 공동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네. 게 사실은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가장 미국에서도 뭐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소피파이 같은 거잖아요. 쇼피파이. 예, 소피파이. 네, 어제도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소피파이가 왜 좋냐면은 사실 뭐 내가 인터넷 쇼핑몰 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디서 내게 노출돼서 팔리는 건 중요하고 팔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피파이는 뭐 이제 크로스 보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죠. 내가 딱 내 어디서든 올리게 되면은 여러 나라에 내 물건이 노출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아마존이 됐던 이베이가 됐던 뭐 페이스북이 됐던 이제 멀티 채널에 내게 또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팔리게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네이버에 물건을 올리시면요. 예. 야후재팬이나 조조타운 같은 데도 노출이 당연히 이제 되는 구조가 되겠죠. 예. 거꾸로도 가능하고요. 예. 아, 그래요?
그, 전혀 새로운 거네요, 그죠? 그 일본의 그 저 팔린다는 아 일본 기, 샀다는 그 기업. 네. 거기가 일대 주주가 됐다는 예, 거기는 예. 그럼 네이버 한국에 있는 네이버가 사, 저 일대 주주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되게 뉴스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제 네이버를 저희가 하루에 세 번 방송하는. 아, 예, 웹툰은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웹툰. 웹툰요. 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기사들이 엄청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일본의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난 게임 쪽에서 이제 전체 매출액이 1위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하루에 30억 1매출액이 나온다든지. 30억 원. 30억 원 자체가요. 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일단 지금 애플 앱스토어 같은 거 기준했을 때 일본에서는 전체가 뭐 특정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섹션이 아니고요. 예. 전체 매출 순위의 4등이 피코마고요. 피코마. 피코마? 예, 그러니까 카카오 재팬의 웹툰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 오, 네이버 재팬.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 재팬. 예. 예. 5등이 이제 나인만가 라인 네이버 거죠. 예.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의 한국이 월드컵 4강 같은 한 그런 뉴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전체는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섹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가보시면은 거기 지금 8등 정도가 뭐가 있냐면 네이버 웹툰, 웹툰.com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경쟁자가 누구냐면 바로 밑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있고요. 예. 보면은 뭐 훌루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매출 순위에서도. 아니 그게 그냥 저 웹툰이나 아니면 만화 쪽에서의 8등이 아니고 예, 엔터테인먼트 전체랑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전체에서 네.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은 게임이고 4등은 이제 피코마, 라인만가 이렇게 됐죠. 아니 카카오도 일본에 진출했어요? 네. 그건 저 카카오 때 다시 여쭤볼게요. 네. 카카오도 할 거니까 카카오 섭섭하지 마세요. 네. 카카오도 할 테니까. 그런데 이러면 그 네이버의 비즈니스 여러 가지 이제 유닛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어려운 거가 뭐였냐? 그 라인이라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은 잘하고 있는데 돈은 못 버는 것 같은데 이런 평가가 있었죠. 네네네. 이 라인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네. 이제 라인이 어쨌든 지금 초기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기업이었고요. 예. 그래서 분기에 네이버 입장에서 한 7,800억 정도 손실을 보는 요소였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번 3분기부터는 예. 라인이 연결해서 제외가 됩니다. 어쬨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트홀딩스를 예. 합병하면서 예.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네이버 영업이익이 800억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끊겨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지분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대 주주가 되는데 제트홀딩스가 예. 그냥 1대 주주는 아니고 소프트뱅크랑 공동 1대 주주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 연결 실적은 소프트뱅크에서 인식하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네이버는 지분법만 인식하기 때문에 네. 빠지게 됐습니다. 예. 재무제표상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상관은 없죠. 근데 연결 대상 법인은 아닌 거죠. 연결 실적 대상 법인은 아닌 거 되는 거죠. 어쨌든 예.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4분기 이제 어닝 서플라이즈 구간이라고 제가 리포트에 쓴 거는 이제 광고라든지 전자상거래가 확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갔다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자 요소가 제거되는 것도 사실 이제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는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주실 때 이제 뭐 꿈으로 갈 때가 있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갈 때가 있고 지금 이제 실적으로 이제 갈 때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걸로 갈 때가 보통 주가가 쫙 올라갑니까? 제일. 아 근데 이제 둘 다가 좋죠. 지금이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제일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글로벌 플랫폼도 되고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나 웹툰 같은 이제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꿈도 생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고 네.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것만 있으면 뭐 버블이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실적까지 받쳐주고 받쳐주면은 뭐 소위 이제 엄친아가 된 거죠. 예. 엄친아가 네이버가 그래요. 네이버 혹시 뭐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예, 이건 조금 네이버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 실은 그것도 저는 되게 요즘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네. 보시면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틱톡이니 뭐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규제라는 게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라고도 많이 생각하셨어요. 규제. 근데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냐면 네. 이제 각국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부들이 이런 인터넷 기업들을 키우는 게 국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보호하는 기업이다. 소위 말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권력이고 미국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데이터가 쌓이고 그렇죠. 영역인 거고
알리바바를 통해서 사고 있는 것들은 중국이 어쨌든 영향인 거죠. 경제 권역인 거고요. 사실은 예. 네이버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고 결제하는 나라는 우리의 경제 권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네이버를 통해서 웹툰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 그 그거에 대해서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 뭐 네이버를 규제한다든지 카카오를 규제해서 그래서 아. 뭐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자리를 알리바바나 아마존이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이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인터넷 기업들, 뭐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국 거를 키워야지만 된다라는 논리들도 네.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 3, 4년, 4, 5년 전쯤만 하더라도 이 네이버가 뭐 한다고 그러면 야, 중소 기업이 그거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큰 기업이 그렇지. 들어오면 되겠냐? 욕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뭐 그 자리를 네. 뭐 바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아. 어쨌든 다 들어올 거니까 이거 막는다고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아직 우리 저 이사님께서 모르고 계신 리스크가 하나 있다면요. 네. 정프로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혹시라도 관심 있어 들어가면 그게 제일 위험하다. 제가 못 사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카카오. 네. 카카오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적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역시 투자해놓은 자회사들이 이제 대어들이 상장하고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건 뭐 지금 장외에서 뭐 평가해 보니까 뭐 금융지주보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주가 탄력은 더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카카오는 네이버랑 조금 다른 비즈니스 영역을 또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도 네이버 못지않게 실적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랑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IPO 예정인 거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일본에서 1등 하고 있다는 이제 피코마. 네. 예, 피코마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법인명은 카카오 재팬이고요. 예. 걔도 노무라가 주관사로 일본에서 IT 상장해요? 상장을 준비하고 오, 있습니다. 라인처럼?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IPO라는 예. 수확을 거두고 예.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재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또 상장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뭐 강력한 무기가 또 있었으니까 예. 뭐 무슨 뭐 이런저런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근데 일본에서 뭘 바탕으로 이렇게 카톡 안 하잖아요. 이제 일본.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네. 방탄소년단이 이제 글로벌에 인기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저희 K웹툰의 힘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실제로 이제 일본 피코마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그러니까 네. 인기 순위 10등까지 보면은 한국계 6, 7개 들어가 있으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피코마라는 네. 게 카카오가 일본에서 런칭한 그 웹툰 서비스 이름. 웹툰 서비스인데 예, 법인명은 그게 카카오 그게 웹툰 서비스는 카카오 코코마 피코마가 웹툰 서비스인데 그게 일본 전체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매출 순위에서 몇 위? 4등인데 네. 그 피코마 안에 들어가 보면 네. 한국에서 만든 웹툰이 전체에서 또 한 반 정도 아 숫자로 그렇지 되지는 않고요. 네. 매출로서는 40%고요. 40%.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인기 순위를 보면은 네. 6, 7개가 한국 거라는 한국 거다. 네. 그걸 이제 번역해서 일본어로 한 그 만화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방탄소년단이 인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네. 설명드릴 건 없겠지만 네. 결국은 우리의 그런 어쨌든 창작 콘텐츠의 힘이 네. 일본의 이제 네티즌들도 이제 움직이게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네. 그 카카오 원래 카카오의 비즈니스로 나오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게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캐시카우는 광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비즈보드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에도 보면은 이제 채팅창에 최상단의 광고를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또 본격적으로 성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카카오 채팅 탭의 비즈보드나 네이버의 광고가 네. 사실은 뭐 단순하게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만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자상거래가 오히려 보편화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백화점에 이제 내고 있던 수수료라든지 네. 건물주에게 내고 있던 임대료가 사실은 카카오로. 거기에 카카오나 네이버의 광고비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캐시카우가 되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는 예를 들어 그 저 뭐죠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요거 말고 네. 그 다음 이거는 장사가 좀 잘 안 되죠?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안 되고 있어요? 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성장 좀.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카카오톡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점점 돈이 되는 거지. 근데 네. 얘는 라인처럼 확장성은 없죠. 이제 카카오 우리나라 안 쓰는 사람도 없고 쓸 사람 이제 다 쓰잖아요. 다 외국에 나갈 수는 없고 카카오톡이. 그러면
한계는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보면 카카오의 가장 이제 메인스트림의 비즈니스가 콘텐츠가 되고 있으세요. 카카오 페이지 같은 거? 예, 카카오 페이지, 아까 말씀 빅코마가 뿐만 아니라 네. 카카오 M이라고 해서요. 연예 기획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이 소속된 연예 기획사라든지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을 대거 인수하셔가지고요. 인수 및 투자하셔가지고요. 이제 종합 약간 컨텐츠 기업 뭐 이런 쪽도 지금 지향을 하고 계십니다. 찍었잖아. 네. 뭘요? 카카오 M. 홍철 씨? 홍철 씨가 뭐예요? 노홍철. 형 뭐 하셨어요? 네. 주린이 트레이닝. 아 그래요? 그럼 언제 나와요? 예, 네,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 나옵니까? 네. 아 카카오 M 같은 거. 근데 결국 네. 말씀드리면은 카카오톡 자체가 늘어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이제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특히 모빌리티 같은 거 보시면 카카오 택시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컨텐츠 비즈니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 페이 증권 같은 또 금융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카카오 토크에 대한 사용자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더 늘어나긴 어렵겠지만은 네. 카카오가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카카오 많아요. 뱅크는 지금 어떤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 뱅크 때문에 카뱅 때문에 뭐 한국 금융 지주도 오른다 그러고 막 그게 또 언제 상장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존 은행에 어떤 굉장히 그 빨리 침투에 들어간다. 사실 카뱅 안 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뭐 그건 사실은 뭐 사실 5년 전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네. 5년 전 10년 전에 이제 롯데쇼핑이나 신세계가 이렇게 될지 모르셨잖아요. 네.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몇 년 3년 지나시면 네.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할 네. 수 있겠죠. 카카오가 저 배달 쪽으로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배달은 아니에요? 뭐 아닙니다. 네. 아 배달 아니에요? 네네. 아 이거 준비는 하시는데요. 네.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건 아닙니까? 네네. 네. 최근에 오히려 쿠팡 이츠가 더 잘 알고 있죠. 네. 그 여기서 점프 스타일의 질문을 빨리 드려야지. 자, 두 개 중에 뭐 사요? 그렇지. 두 개 지금 얼마씩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둘 중에 하나를 네. 고르라면 우선순위가 사실 뭐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비슷한 부분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저희 더 둘 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둘 다 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네. 둘 다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최소한 뭐 올해까지는 두 기업이 어떻게든 되게 같이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리포트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두 기업은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은 혼자만 막 하면은 오히려 약간 그런데 이게 카카오 저만큼 갔어? 네이버는? 또 네이버 저만 이렇게 되니까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게 시가총액은 상당히 격차가 있지만은 네. 주가가 비슷했습니다. 가격대가. 네, 돈 없죠. 카카오가. 네, 사실은. 카카오가 높았는데 네. 한때는 또 엎치락 뒤치락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넬리를 약간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파 네이버파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성향도 카카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리버럴하고 훨씬 더 뭐랄까 뭐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투자자들이 그나마 좀 더 많은 것 같고 네이버는 아 그래도 좀 보수적이면서도 이런 기업엔 또 타고 싶은 사람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느낌 근데 주가가 같다고 시가총액이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이버는 얼마죠? 이거 저 환산 주가로 하면 아 지금요? 네. 액면가 100원이라서요? 액면가 100원입니다 100원 네, 100원인데 지금 얼마 죠 30만 원인가요 대충? 31만 원 예. 30만 원이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500을 해야 되나? 50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네. 30만 원 곱하기 50이면 얼마야? 1500? 1500만 원? 네. 맞아요? 네. 네이버 1500만 원짜리예요. 한 주당? 네. 카카오는 얼마예요? 카카오 액면가 500원. 아, 근데 뭐 어쨌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되게 비싸고 황제주의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이나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네, 완전 꼬꼬마야. 뭐 되게 뭐 스몰캡이죠. 네, 그러니까 스몰캡. 네. 근데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용이었다. 네. 그 부분 자체가 만약에 틀이 깨지는 게 되면은 사실 가장 변화가 있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이나 어쨌든 네이버의 어쨌든 이런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이 글로벌리 좀 할 수 있다라면 네. 상당히 다른 대접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리포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 워낙에 우리나라 인터넷 그 초창기부터 이런 기업들과 쭉 그 공부를 같이 하고 또 탐방도 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진중한 목표 주가를 내시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두 기업에 대해서 비교적 진취적인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내고는 계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형주라서 제가 걱정은 좀 덜 합니다만은 네. 야, 뭐 좋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훅 사시면 안 되고요. 공부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공부하기가 훨씬 공부하기가 네네, 좋아요. 네네,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시면 되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번에 외신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업체가 모두 이제 긍정적이신 건 알겠는데 혹시 앞으로 가능성, 그러니까 네이버는 만약에 커진다면 이만큼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는 커진다면 이만큼 더 커질 수 있다를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네이버는 글로벌하게 많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카카오는 우리나라 안에서 하여튼 웬가 산업들은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가 더 성장의 가능성으로 따지면 더 높은지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이렇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그렇게 약간 자기 주관적인 뭔가 이제 한계? 앵커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 자신한테도 이야기하고 후배들한테도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황이 내가 예측한 대로 또 내가 예측하는 시기에 되진 않는 게 보통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렇게 사라 팔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산업이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고 그 업데이트를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기업의 지금은 큰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는 네. 다 열려 있다. 이게 좀 뭐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만약 뭐 피코마라는 게 뭐 지금은 일본에서만 잘 되지만 갑자기 러시아 뭐 이렇게 네, 나갈 수도 있는 뭐 거고 그건 내가 제 예측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살지 결정했습니다. 저는 반반 치킨으로 가겠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죠. 네, 양념만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면 사람은 같이 사버리는 거지. 네. 자 오늘 네이버 카카오 아주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건 좀 집중력이 좋고 좋네요. 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좀 큰 주식 위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미래에셋 대우의 김창권 이사님.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